투쟁, 논쟁, 근심, 슬픔, 인색, 오만, 거친 말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투쟁, 논쟁, 근심, 슬픔, 인색, 오만, 거친 말은 사랑하고 좋아하는 데서 일어난다. 투쟁과 논쟁에는 인색이 따르고 논쟁이 일어나면 거친 말이 나온다. 세상에서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은 무엇에서 일어납니까? 또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욕심은 무엇에서 일어나며, 사람이 내세에 대해서 갖는 희망과 그 성취는 무엇에서 일어납니까? 세상에서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과 욕심은 욕망에서 일어난다. 또 사람들이 내세에 대해 갖는 희망과 성취도 이곳에서 일어난다. 그러면 욕망은 무엇에서 일어납니까? 또 형이상학적인 단정은 무엇에서 일어납니까? 분노와 거짓말과 의혹과 사문이 말하는 일은 무엇에서 일어납니까? 세상에서 욕해 불쾌라고 하는 감정에서 욕망이 일어난다. 모든 물질적 존재에 있어 생기고 소멸하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외적인 사물에 사로잡혔다고 단정을 내린다. 분노와 거짓말과 의혹, 이런 것도 육해 불쾌의 두 가지 감정이 있을 때 일어난다. 의혹이 있는 자는 지혜의 길에서 배우라. 사모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말하는 것이다. 육해 불쾌는 무엇에서 일어납니까? 또 무엇이 없을 때 이것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생기고 소멸하는 뜻과 그 원인이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육해 불쾌는 접촉에서 일어난다. 접촉이 없을 때는 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생기고 소멸하는 뜻과 그 원인이 되는 감촉을 아는 너에게 말한다. 접촉은 무엇에서 일어납니까? 집착은 무엇에서
일어납니까? 무엇이 없을 때 집착이 없어집니까? 또 무엇이 없을 때 접촉이 없어집니까? 접촉은 이름과 형태에서 일어난다. 모든 집착은 요구에서 일어난다. 요구가 없을 때는 집착도 없어지며 형태가 없을 때는 접촉도 없어진다. 어떻게 수행하는 자에게 형태가 소멸됩니까? 소멸되는 모습을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그것을 알고자 합니다. 나는 이같이 생각했습니다. 바르게 생각하지도 말고 잘못 생각하지도 말며 생각을 가지지도 말고 생각을 없애지도 말라. 이렇게 수행하는 자에게 형태가 소멸된다. 그러나 의식은 생각을 인연으로 넓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당신께 물은 것을 당신께서는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것을 당신께 묻겠으니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어떤 현자들은 이 상태야말로 사람의 가장 청정한 경지라고 말합니다. 혹시 이보다 더 청정한 경지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현자들은 이 상태야말로 가장 청정한 경지라고 말한다. 또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단명을 말하며 정신도 육체도 남김없이 소멸하는 데 가장 청정한 경지가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생각이 깊은 성인은 이 사람들은 걸림이 없다는 것, 여러 가지 걸림을 알고 현자는 덧없는 생존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 해탈한 사람은 논쟁에 끼어들지 않는다.